네, 오늘은 보조 배터리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베이스 어스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는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요. 이게 어떨지 이제 산에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추워서 이게 배터리가 좀 이렇게 모자랄 것 같아서 충전하려고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검색해 보니까 이 제품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베이스 캐릭터 있네요. 좋고. 요거는 충전 케이블 같네요. 충전 케이블. 이거는 뭐 별다른 거 없네요. 이게 다네요. 설명서. 뒤에. 설명서. 깨알 같은 영어로 되어 있네요. 깨알 같은 영어. 패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영어입니다. 영어. 네, 이것도 패스. 보조 배터리 뭐 읽어볼 게 있나요? 뭐 그냥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포장이 아주 중국스럽게 되어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닐까. 이 제품은 좀 사이즈가 작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만짜린 것 같습니다. 만짜리 맞나? 제가 만짜리로 구매했는데 맞겠죠? 만 파워뱅크 라고 되어 있고 차죠. 와이어리스. 아, 여기 무선 충전이 되네요. 무선 충전, 와이어리스 차저. 아, 맞다. 그렇게 이게 해외 배송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보름 정도. 이게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해서 사이즈도 좀 작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여기 뭔 줄을 몰라서. 여기는 충전하는 데고요. 여기 그렇죠? 여기 이렇게 꽂아서 고속 충전이 됩니다. 고속 충전.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꽂으면 되는데 휴대폰을 꽂았는데 근데 이게 5핀이에요. 5핀. C타입이 아니어서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C타입 젠더가 하나 필요하네요. 집에 쓰던 거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은 네, 고속 충전이 됩니다. 고속 충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시가 돼요. 여기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는 게 숫자로 디지털로 표시가 되는 게 아주 편리하겠네요. 그다음에 C타입 요 포트 같은 경우는 충전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충전도 되고 여기서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양방향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5핀 젠더 5핀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위에 놓으면은 그 무선 충전까지 되네요. 무선 충전. 여기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켜줘야 됩니다. 파워 버튼. 그래서 이렇게 놓고 파워 버튼을 켜주면 지금 들어왔습니다. 충전이 된다 하는 표시가 되고 여기 지금 파랗게 녹색 이거 보이나요? 점등이 되면서 여기 배터리 잔량 이렇게 무선 충전도 되고
기능에 이상이 없네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이쪽에 뭐 이렇게 한 거치대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뽑아서 거치대처럼 이게 지금 폴더 이게 지플립인데 요거를 이게 만약에 일반 바 형식의 휴대폰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치대도 되네요. 거치대 이렇게 보면 놓고 동영상 시청할 때 거치대 그런 기능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담 사이즈죠. 아담 사이즈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아담 사이즈 손에 딱 들어오게 무선 충전도 되고 고속 충전 일단 고속 충전이 됩니다. 고속 충전이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그 샤오미에서 나오는 거 만 2만짜리 같은 경우는 이만큼 크죠. 예, 요거는 요건 지금 만짜리인데 만짜리가 맞나? 만짜리 샀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베이사스 뭐 배터리도 그렇고 다른 이렇게 휴대폰 보조 제품들로 나오는 게 베이서스 제품들이 꽤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해외 직구로 보름 걸려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른 건 없네요. 그냥 박스 있고 이렇게. 예. 이제 등산 갈 때 배터리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